안녕하세요. 민성아웃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현장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에 있는 전원주택, 이번에는 B타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타입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심과 좀 가깝게 있는 전원주택 현장을 찾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상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타입 영상도 이어서 시작을 하고요. 저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네, 제가 대자연과 함께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가 가장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단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도심이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가장 위쪽 단지까지 올라오면 이렇게 전망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위에 단지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지 조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대로변까지도 가깝고 파주시청도 1.2km, 파주의료원, 대형 병원이죠. 나름은 파주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까지도 700m, 6-7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병원까지도 가깝고 도심과도 가깝고 초중고도 1.2에서 1.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학교 통학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도심 속 전원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 부지가 좀 비어 있죠. 이렇게 빈 부지는 선택을 해서 맞춤형으로 건축할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B타입은 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B타입의 전체 대지면적은 도로 포함해서 132평, 도로 제외하면 약 114평 정도 됩니다. 건축은 다락까지 포함해서 47평인데요. 1층이 22평, 2층이 18평, 다락방이 7평인 B타입입니다. 당연하게도 도시가스 난방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 5폐소 직관으로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목조 주택이고요. 외장 마감은 지난번하고 좀 다르게 세라믹 사이딩을 좀 많이 사용한 B타입입니다. 스타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살펴보면 현재 라인이 그려져 있진 않긴 한데요. 이쪽에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려진다고 하고요. 추가로 주차를 하시겠다 그러면 가장 끝에 집이기 때문에 이 옆으로 해서 추가 주차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면 좌우측으로 마당이 분리가 되는데 오늘은 뒷마당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뒷마당에 오면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수도 역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마당 공간은 이렇게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쭉 따라가 보면 이쪽에 전기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앞마당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좀 좁아서 지나다니기가 불편했다면 이번에는 실외길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쪽으로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 이 앞마당 쪽에도 수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앞마당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거실 앞은 나무 데크가 아니라 이렇게 벽돌 완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데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겠죠. 나무 데크는 좀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벽돌로 시공이 된 데크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창을 통창이 아니라 디자인 창으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역시 데크 위로 전기 콘센트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상당히 넓죠. 가장 위쪽이라서 전망도 좋은 그런 B타입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두 칸 올라서야 되고요. 위에는 처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은 역시 방화문에 이 카드키가 되는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살짝 세로가 좀 긴 편이고 신발장은 이번에는 세 칸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망임 유리가 있는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요. 밀어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문입니다. 양손에 짐을 들었을 때 몸으로 밀어도 쉽게 잘 밀린다는 특징이 있는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부터 표시를 해 드릴 건데 사이즈가 넉넉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실이고, 그리고 이 위로 해서 오픈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저 위층에서 아래층이 내려다 보일 수 있는 오픈형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 위에 하나 잘 돌아가고 있는 실링팬, 실링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창으로 해서 이렇게 세로 4개의 창이 쭉 만들어져 있고요. 방향, 지난번에 제가 정남향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남향에 가깝긴 한데 동향이 살짝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향 또는 뭐 남동향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창호는 시스템 창호인데 로토 제품이 사용이 됐습니다. 로또 아니고요. 네, 로토 제품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주 로또 꼭 다들 당첨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이쪽에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쪽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디귿자 주방입니다. 만약에 식탁을 놓겠다 그러면 지난 타입하고는 좀 다르게 옆으로 놓기에는 좀 어렵겠죠. 앞으로 이렇게 쭉 빼서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를 해도 거실 라인을 크게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딱 식탁 자리로는 이쪽이 알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부장은 채워져 있는데 이쪽 레인지 후드 쪽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한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여기 한 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고요. 이 위에 이렇게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 아래쪽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 가구들이 도장 마감된 제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시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역시나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한 대이기 때문에 추가 김치냉장고는 이쪽에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탁기, 건조기까지 놓으면 조금은 빡빡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문을 열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렇게 뒷마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뒷마당 공간은 그냥 두신다기보다는 대형 창고 같은 거 설치를 하게 되면 꽤 많은 또 바깥에다 둘 수 있는 그런 짐들을 다 많이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여기도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층에 있는 방인데요. 1층 방도 이번에도 넉넉하게 잘 확보를 해 놨습니다.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방을 사용해도 좋고요. 위에는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1층 방은 딱히 뭐 전망이랄 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이 앞에 돌들 마치 사람 얼굴 같지 않나요? 네, 순간 살짝 소름이 좀 끼쳤다는 그런 후일담을 전해드리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살짝 무서웠습니다. 역시 이 집에도 온도 조절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방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공간에 개별 난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그 위에는 선반까지. 양변기는 역시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수납장인데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 금장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계단 옆에 서비스 공간입니다. 문을 열면 꽤나 깊숙한 이런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 계단 폭도 여유가 있고 지난번처럼 상당히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는 이렇게 채광창,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쯤에서 틀어서 올라오면 또 공간이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는데 먼저 이쪽에 있는 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층에 조금 작은 방,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이 세로로 좀 길게 뻗어 있어서 사이즈를 보시면, 예, 그래도 작지 않은 방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방이 하나가 있고요. 에어컨이 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런 베란다 공간인데 뭐 아주 넓진 않지만 한 번씩 나와서, 예,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활용은 가능하겠죠. 여기서 본다면 전망이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 내려다 보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전기 콘센트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데요, 행거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드그자로 다 설치를 하면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생긴 2층입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계단은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가 뭐 2층에 미니 거실, 거실로 쓰기에는 조금 공간 자체는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고 이 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니 거실처럼 쓰겠다 그러면 이쪽에다 소파 하나 정도는 설치해서 사용은 가능하겠죠. 무서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튼튼하게 난간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링팬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잘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미니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수대 하나, 그리고 간단한 요리할 수 있도록 1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공간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2층 메인 욕실 역시 욕조는 없이요, 칸막이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이쪽에는 선반, 위에는 이런 수납장이 하나가 있고요. 거울도 있고 환기창도 있고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는 넉넉한 2층의 메인 욕실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이, 자,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방하고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저번의 방은 좀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이번 방은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조금 더 반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역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역시 이런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드레스룸 공간이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생겼습니다. 디귿자로 행거 설치하면 여기 역시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자,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방을 보면서 여기가 조금 더 작은 방이다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작은 방이고 올라오자마자 봤던 방이 조금 더 사이즈는 큽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요거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홀렸나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락방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락방에 올라오면 이쪽에 에어컨 하나 설치는 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까지 6m가 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폭도 3m가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층고는 제가 서 있는 이 구간이 1m90 정도? 예, 90이 조금 넘었고요. 이쪽이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성인이 서서 다니기에는 조금, 예, 낮은 공간이고 이 가운데서부터 이쪽까지는 전부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다락방까지 해서 오늘 B타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B타입의 가격은 6억 7천만원입니다. 예, 조금 더 높죠. 확실히 대지면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 A타입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더 높은 B타입이었는데요. 도심 속에 있는 전원주택, 예, 나는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 원치 않는다 라고 한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셔도 좋을 현장입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죠. 저도 좀 많이 지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